오케이. 하나, we'll talk about the proof of some rank inequalities. And then 성태 will also talk about some proof on rank equalities. 첫번째는 M by M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랭크 A의 랭크가 M과 N 중 더 작은 것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정의에 의거해서 쉬운 방법으로 하면 그 매트릭스 어나리시스 책 13페이지에 정리 0.4.4에 C번하고 D번을 보시면 A의 랭크는 A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로우의 개수랑 같고 이것은 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컬럼의 개수와 같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로우의 개수는 전체 로우의 개수보다는 작을 것이고 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컬럼의 개수도 전체의 컬럼의 개수보다는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제 A의 랭크는 둘 중에 미니멈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가 M by K 매트릭스이고 B가 K by M 매트릭스일 때 다음과 같은 분형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보이고 두 번째 파트를 보일 건데 그 전에 이제 실베스터 아이덴티티라고 알려진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N of A는 A의 널 스페이스이고 R of B는 B의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A, B의 랭크는 B의 랭크에서 A의 널 스페이스와 B의 레인지의 인터섹션의 디멘션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이 실베스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A의 널 스페이스와 B의 레인지의 인터섹션은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브스페이스고 따라서 디멘전이 얘의 디멘전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널리티이기 때문에 랭크 널리티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K-랭크 A보다 A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베스터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면 AB의 랭크는 랭크 B에서 이것의 디멘전을 뺀 것과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빼게 되면 이쪽 오른쪽의 값은 왼쪽의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보였고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실베스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쪽 디멘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랭크 B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AB의 랭크는 이제 일단 지금 AB의 랭크가 랭크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걸 보였고 이제 랭크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보이면 둘 중에 미니멈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B의 랭크는 어떤 매트릭스의 랭크는 그곳의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취한 것과 같고 이것은 각각 이렇게 트랜스포즈 취한 것과 같으며 이것은 제가 증명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증명한 것 중에 두 매트릭스의 랭크는 이 뒤에 거의 랭크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널리티가 이런 호환 관계가 있는 거를 보인 다음에 보이면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다시 랭크 A와 같기 때문에 랭크 AB는 랭크 A보다 또 작거나 같게 됩니다. 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a와 b의 합의 랭크는 각각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스페이스 호환관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이려면 a 더하기 b의 로우 스페이스가 이 로우 스페이스와 이 로우 스페이스의 합에 포함이 되는 걸 보이면 되는데, 따라서 a 더하기 b의 로우 스페이스에서 한 개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로우 스페이스에 있다는 것은 a 플러스 b x의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 스페이스의 원소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환관계를 얻게 되고, 디멘전은 이것의 디멘전이 이것의 디멘전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의 디멘전이 바로 랭크였는데, 이 랭크는 이 공간을 더한 것의 디멘전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두 벡터 스페이스 V와 W가 있을 때 유니온한 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지만,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V 더하기 W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V 더하기 W의 벡터 스페이스의 그 디멘전은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에서 두 벡터 스페이스의 인터섹션의 디멘전을 뺀 것과 같으며,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은 각각 A의 랭크와 B의 랭크이므로 A 더하기 B의 랭크는 랭크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베니우스 이니퀄리티를 증명하겠습니다. 프로비니어스 이니퀄리티는 a가 m by k고 b가 k by p, c가 p by n일 때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실베스터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BC의 로우 스페이스는 B의 로우 스페이스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이 각각에다가 이쪽에 A의 널 스페이스하고 B의 널 스페이스를 인터섹션을 해주면 역시 호환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쪽의 디멘전이 이쪽의 디멘전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베스터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또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B 자리에다가 BC를 넣습니다. 그러면 랭크 B 자리에 BC를 넣고 여기에는 ABC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게 되고, 이제 아까 그래서 왼쪽 자리에다가 얘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베스터 아이덴티티에서 이쪽을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바로 이러한 것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에 좌변에는 예를 넣고 우변에는 예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것을 얻게 되고, 얘를 이제 다 플러스가 되도록 이항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Frobenius inequality를 증명하게 됩니다. Any questions? 아까 저 증명할 때 그 이왕 쓸 거면 그냥 ABC를 집어넣는 식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했으면 그러면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질문들? 정본, 질문. 이상한 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For all? Is there any part that you don't understand? And which is not clear? 섹션 of range of A and range of B is when Sylvester inequality is equality, the case that will make most of the other inequalities equal. So that's the case. Okay, next. Sungtae, you can show yours. So I want every one of you just make and read over and over again, make the others understand. So when you give a presentation, there will be nothing missing except unless you just missed it somehow. So I want you, when you think your proof is okay, then you ask someone else. So ask him to check your proof. So if he don't understand any part of it, you start to make it up so he can understand. In that process, you can really learn how you write the proof. That's what I want. So when you, Hana, when you finish some proof that you think it will be okay, then you just give a name of one of your classmates, so check your proof in the title, then it will be much easier. So how, when you realize when you are, when is the time that you can get involved. Okay? Go ahead. 이 문제는 랭크 이퀄리티에 관한 문제로서 처음에 지원 선배가 풀었었고 이상훈 교수님이 리바이즈했으며 제가 A번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이상훈 교수님이 파일라이즈했습니다. A번 문제는 A가 M 곱하기 N 매트릭스일 때 랭크 A 스타가 A 트랜스포즈의 랭크와 같고 그것이 다시 A의 컨주게이트의 랭크와 같으며 다시 그것이 랭크 A와 같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랭크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음을 보이고 두 번째로 A와 A 컨주게이트가 같음을 보이면 이 결론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랭크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음을 보이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그 아까 하나 선배가 했던 것 같이 CRM 0.4.4를 이용하면은 A의 컬럼의 디멘전과 A 트랜스포즈의 로우의 디멘전이 같은데 그 로우의 디멘전과 컬럼의 디멘전이 각각 랭크가 같기 때문에 A의 랭크와 A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와 A 컨주게이트의 랭크가 같음을 보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랭크 A가 A를 RRAF에 취한 것의 랭크와 같음을 이용했습니다. A가 랭크 RRAF A의 랭크와 같은데 RRAF 전체의 컨주게이트 씌우는 것은 RRAF A의 컨주게이트 RRAF 씌운 것 같고 RRAF 컨주게이트 씌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랭크는 보존되기 때문에 A 컨주게이트의 랭크와 A의 컨주게이트 랭크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랭크 A 스타는 A 트랜스포즈의 컨주게이트 같고 이것은 B번의
2번에 의해서 A 트랜스포저 같으면 A 트랜스포저 랭크와 같으며 다시 1번에 의해서 A의 랭크와 같고 이것이 부변이 됩니다. 리딩 원이란 말이요. 리어일 때는 정확히 맞는 말인데 컴프레스 매트릭스일 때는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예. 표현을 좀 바꿉시다. 예. 첫째는 A가 M by M 사이즈이고 C가 N by N 사이즈의 논싱귤러 매트릭스일 때 논싱 매트릭스이고 B가 M by N 매트릭스이면은 랭크 A, B는 랭크 B 이꼴 랭크 B, C 이꼴 랭크 A, B, C가 성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긴 첫 번째 A, B가 BM을 보이고 그리고 랭크 BC가 BM을 보이고 랭크 ABC가 랭크 B인 순서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랭크 AB와 랭크 B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랭크 AB보다 B가 큼을 보이고 랭크 AB가 랭크 B보다 큼을 보입니다. 여기서 랭크 AB가 B보다 크다는 말은 랭크 널리티 정리에서 랭크 AB는 랭크 AB 플러스 널리티 A, 널리티 오브 AB가 어떤 상수로 동일하기 때문에 랭크 AB가 랭크 B보다 작다는 말은 널리티 오브 AB가 널리티 오브 B보다 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널리티가 크다는 말은 널 스페이스가 포함한 관계로 성립되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 AB가 널 스페이스 B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건 널 스페이스 AB가 널 스페이스 B보다 큰을 보이는 건데 여기서 B에서 X의 원소를 잡아왔을 때 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BX는 제로가 되고 다시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BX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ABX가 제로가 된다는 말 의미가 X가 널리티 오브 AB에 속하기 때문에 위에 프로포지션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랭크 AB가 B에 보이는 것도 유사한 방법으로 널리티 오브 AB가 널리티 오브 B에 포함되음을 보이는 것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그럼 널리티 오브 AB에서 X를 잡으면은 그 정의에서 ABX가 제로가 되고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BX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A가 넌 싱귤러이기 때문에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X가 제로이므로 X는 널리티 오브 B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널리티 오브 AB에 있는 모든 선은 널리티 오브 B를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랭크 AB는 랭크 B보다 커집니다. 즉 여기서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하면은 랭크 AB가 랭크 B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랭크 BC와 랭크 B와 같음을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A가 넌싱귤러에 비해서 여기는 C 우변에 있는 C가 넌싱귤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유사한 정리를 이용하지만 이 부분에서 양변의 왼쪽에 똑같이 C 인버스를 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BC의 트랜스포즈와 B의 트랜스포즈를 생각해서 BC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왼쪽으로 곱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랭크 BC는 랭크 B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 ABC가 랭크 B임을 보이는 방법은 랭크 BC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볼 때 랭크 넌싱귤러의 랭크 A가 좌변에 곱해진 것이므로 1번의 A에서 랭크 BC와 같음을 볼 수 있고 또 2번을 바로 대입하면 랭크 BC와 랭크 BM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C와 랭크 B가 같아집니다. 10번 문제는 AB가 N by N 사이즈의 매트릭스일 때 랭크 A와 랭크 B가 같다고 A와 B가 N by N 매트릭스이고 랭크 A와 랭크 B가 같을 때 넌싱귤러 매트릭스 X가 존재한다는 A와 B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랭크 A와 랭크 B가 같으면
어떤 non-singular 매트릭스 X가 존재하는데 X와 Y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X와 Y가 존재하는 것 같아집니다. 첫 번째 랭크 A와 랭크 B가 같음을 가정하고 X와 Y의 존재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랭크 A와 B가 K로 같다고 가정하면은 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이 있어서 A를 RRF for E1I와 E2I들을 구해줬을 때 RRF A로 바꿔줄 수 있는 E1I와 E2J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컬럼 엘레멘터리 컬럼 오퍼레이션을 하게 해주는 RREF B지요. 두 번째는 저는 전에 저기서 할 때 그 저 모양에다가 색연을 달아놨었죠. 초안정수. 근데 그게 틀렸었던 걸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저기 AB에서 했던 걸 한번 확인해봐요. 뭐가 틀렸었는지. 중요한 건 틀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정군이 저기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면 다음 마지막 사람이 발표할 사람이요. 누구여도 상관이 없죠. 저 풀리 언더스탠드한 사람이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대개 보면 발표는 꼭 처음 문제를 푼 사람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서는 미비한 부분이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고 아니면 그렇게 오타라도 고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완전히 이해했다. I fully understand. 그러니까 하면은 자기가 파이널라이즈 하고 자기가 발표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 부분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즉 컴파운드 매트릭스 같은 걸 내가 몇 번이나 하나양한테도 그렇고 호롤 다가바한테도 그렇고 그 미비한 부분 증명이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서 답을 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답을 안 주고 그러고서는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틀린 답을 보고도 미비한 답을 보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제일 우려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못 고치면은 석사 논문이건 박사 논문이건 그게 의미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읽는 거, 자기가 확인하는 거에서 틀린 거를 그냥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걸 이번에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교육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 주의하세요. 그 학부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그것이 대학원 교육 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요. 네. 여기 RRF A와 RRF B를 I 서브매트릭스 IK만 남고 나머지를 모두 제로로 만들어주는 엘레멘터리 컬럼 오퍼레이션 F1U와 F2V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A의 좌변에 E1I와 우변에 F1I를 구별했을 때 서브매트릭스 IK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며 B의 좌변에 E2I와 우변에 F2J를 구별하면 서브매트릭스 IK만 남고 모두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EI1들의 곱을 E1으로 정의하고 E2I들의 곱을 E2로 F1U들의 곱을 F1으로 F2V들의 곱을 F2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E1A F1이 E2B F2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E1과 E2, F1과 F2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공유로 non-singular 매트릭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B를 E2 인버스 E1A F1 F2의 인버스로 쓸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E2 인버스 E1을 X로 F1 F2의 인버스를 Y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랭크 A와 랭크 B가 같을 때 XAY equal B를 만족하는 X와 Y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선형대수학에서. 그렇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그 introductory linear algebra class에서 소개했던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column operation, 그 elementary column operation에 대해서는 따로 elementary matrix를 정의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분명히 저기 그 지금 저런 식으로 접근할 때는 row column을 다 사용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elementary row operation에 사용한 elementary matrix하고 elementary column matrix, column operation에 사용하는 elementary matrix하고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 같은 elementary matrix인데 elementary matrix가 row에 사용된 것과 column에 사용된 것하고 저기 주로 third type elementary row operation들인데 자 어떻게 달라요? 어떤 모양이 어떻게 달라요? 바꿔주는 건 똑같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첫, first type 1, type 2는 모양이 row나 column이나 영향을 마찬가지 같은 모양이 사용돼요. 또 third type elementary operation이 키인데 third type elementary operation 2번째 로우에다가 몇 배 해서 제2번째 로우에 몇 배를 곱해주는 거는 로우 오퍼레이션은 이 로우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들이 곱해지게 돼요. 그에 비해서 컬럼 오퍼레이션 몇 번째 컬럼에다가 i번째 컬럼에다가 제2번째 컬럼 k배 해서 제2번째 컬럼에 더해주는 것은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그게 그것만 차이예요. 왼쪽에 곱해지냐 오른쪽에 곱해지냐. 컬럼 오퍼레이션 하려면 오른쪽에 곱해지고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 왼쪽에 곱해지고 그래서 LU 분해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게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왼쪽에 곱했을 때 구해진 거라. 그러니까 정지한 군이 처음 할 때 그 구분 없이 그냥 썼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혼돈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그 정의를 만약에 정확히 디파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틀린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쓸 때요,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쓴 셈이 됐더랬는데 그 상태로 틀렸어요. 노 컬럼 구분도 있지 않았었어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그래요. 어쨌든 계속 해봐요. 자, 신경 고쳐주는 거 한번 줘. 두 번째 파트는 b equal x a y를 만족하는 x와 y가 존재할 때 랭크 a와 랭크 b임을 같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하하 선배가 이용했던 랭크 이니퀄리티를 이용하고 랭크 a 랭크 B와 랭크 X, A, Y 같음으로 X, A, Y를 접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X, A, Y는 랭크 X와 랭크 A와의 미니멈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은 여기서 랭크 X가 넌싱귤러인 M과의 매트릭스이므로 M과 같습니다. 따라서 랭크 AY가 따라서 M과 AY 중 랭크 AY보다 작거나 같고 랭크 AY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랭크 AY는 랭크 A와 랭크 Y의 미니멈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도 Y가 M by N 넌싱귤러 매트릭스 때문에 이건 다음과 같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여전히 랭크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랭크 B가 랭크 A보다 작음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은 랭크 A보다
당연히 두 식은 위엔 똑같고 아래 식은 non-singular matrix를 양쪽 왼쪽에 곱하나 오른쪽에 곱하나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게 part B의 proof였으니까 같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equalit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했고 랭크 같은 걸 보였으니까 증명은 끝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질문? Any questions? For all? All are clear to you? 그래요. 거기 확인해보면 어디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드래프트에서. 한국, 그러니까 개념이 머릿속에는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그걸 쓸 때 이거를 그냥 영어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이디어가 믹스업이 돼서 그것이 뭘 오퍼레이션을 곱하는 게 되고 그리고 개념이 불분명한 게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정말로 신경 써서 틀리지 않은 말을 쓰도록 주의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쓰는 사람은 증명할 땐 틀릴 수 있다니까. 미비한 거. 딴 사람이 그걸 찾아서 그걸 고쳐줘야지. 딴 사람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틀린 답을 갖고 인시스트하는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정군도 뭘 자기가 드래프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좀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긴 될 거다. 이걸 좀 미비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해주고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풀리 언더스탠딩 시키면 그러면 그게 거의 문제가 없는 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잘못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꾸 고쳐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과정은 충분히 거치 연습이에요. 그냥 됐어. 오케이? 뭐가 있어요? 교수님 저도 질문이라고 해도 좋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랭크 A와 랭크 B임을 보이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랭크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랭크 A와 랭크 B임을 보이기만 충분한 건데 예, 그 X랑 Y가 non-singular 조건이 있으니까 그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X, A, Y랑 얘가 지금 랭크 B임으로 랭크 B가 랭크 A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여기서 그냥 랭크 B와 같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사실 그 여기 물론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기 뒤에서 잘못된 건 아닌데 저도 아까 좀 머뭇거렸던 게 그렇게 놓으려면 이 부분이 이니퀄리티가 돼야 되는데 이니퀄리티 필요가 없지 그냥 이퀄리티만 돼도 근데 지금 이퀄리티 나온다는 거는 이니퀄리티 빼버리고 이퀄리티만 써도 충분하지 않나? 아 그럼 위에 걸 사용하면 이거 예, 이것만으로 예,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해도 되지. 그래요. 그 부분을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 이게 랭크 B인 걸 보였으니까 예. 그렇다면 랭크의 이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자 수고했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다 보면